있지만 제가 제일 갑작스럽고요. 2월 22일에 제가 그 나라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미쳤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공연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 못 드리죠. 저도 이 시점에 받아가지고 얘기를. 그래서 원래 올해 제가 11월 11일에 내려고 했는데 이 앨범은 일렁말스라는 앨범은 그래서 못 낼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저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한 두 곡 정도 더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인생 한 번이야도 좀 가져왔고요. 그냥 감사하다 그냥! 아무튼 그래서 원래 내려는 것들을 다 못 내게 돼서 새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다음 주 월, 화, 수, 목 다 나올 거고요. 몇 곡이 나올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까지 지금 타임어택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마지막 곡이 될지 몰랐는데 동갑이랑 감사하고요. 저번 달에 그냥 할래? 이러셨는데 그게 마지막 곡이 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데뷔도 여기서 하고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도 여기서 해서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오빠 여자 아니었어? 자, 꽃이 크고요. 이런 거에서 앨범 두 곡 들어보실 준비 됐어요? 네!